엑스퍼트 실내건조 다우니 최강의 냄새중화 기술로 실내건조에도 향기 톡톡 다우니 엑스퍼트 실내건조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네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네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비 네이킨. 가격까지 완벽한 이 호텔 어떻게 찾은 거지? 정답은 트리바거. 같은 호텔이라도 사이트마다 가격은 천차만별. 트리바고에서 주요 예약 사이트를 비교, 착한 가격을 쉽게 찾을 수 있지. 호텔 트리바고.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경주에 와 있습니다. 이곳 경주에서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경주의 맛과 멋, 그리고 경주의 세계 문화 엑스포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지금 비가 조금씩 내려요. 이제 더울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생방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주를 비롯해서 전국 날씨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경주의 하늘 표정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흐립니다. 빗방울도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주를 비롯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별 살펴보시면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 해안, 강원 영동은 흐리다가 비가 오겠고요. 경상 내륙은 오전부터 밤 사이, 또 전라 동부 내륙은 오후에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는데요. 안개가 낀 데다 비까지 오는 곳도 있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상과 남부 동부 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 발효될 가능성 있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죠. 오늘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낮과 밤의 기온차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면서 대기 상태는 깨끗하겠지만 아침과 저녁 날이 굉장히 쌀쌀합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곳 경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방송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의 딸 가수 한혜진입니다.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사늘이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났고 나만 홀로 남은 차지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볼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오 난 추억 속에 찾지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노래하니까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목소리가 네? 사실 잠을 못 잤는데 소리가 나오네요. 네. 아니, 한혜진 씨가 경주의 네. 딸이었어요? 예, 경주입니다. 제가 근화역을 졸업한 경주 토박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신곡 발표하셨다면서요? 예, 그리워라, 그리워라. 그 사람이 난 보고 싶어서 제 신곡입니다. 네. 그대가 그리워 많은 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경주에 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주에 아들도 있습니다. 안방 극장을 점령한 배우 박재현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주가 키운 아들 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주의 매력에 푹 빠진 아. 크리스티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아, 또 이번에 경주 저 3년 만에 왔어요. 네. 네, 3년 전에 왔는데 많이 변했어요. 진짜 많이 변했었는데 그 박힌 경주의 매력을 오늘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주에서 특집을 하니까 이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주시장 준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년고도 우리 아름다운 경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주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예, 지금 경주에 오시면 대한민국의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자연 풍광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익히 알려진 여행지나 먹거리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경주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에 뭐가 특별한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저희 행복한 아침을 함께 하시면 아, 경주에 저런 곳이 있구나 하고 새로운 면모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박재현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아, 경주에는 특별한 게 정말 많죠. 오, 그래요? 네. 경주에서 뭐 학교를 나오셨죠? 네, 저는 여기 네. 경주에 있는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이용을 했는데 네. 자전거를 타고 10분 정도면 뭐 네. 대릉원, 천마총, 와, 금방 가네. 네. 첨성대, 안압지까지 못 가는 데가 없었어요. 대릉원은 우리는 차 타고 4시간 와야 되는데 그거를 동네 공원 산책하듯이 그 천년의 문화유산을 함께하고 컸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이 빛나는 신라의 문화유산을 보면서 네. 배우의 꿈을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경주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요.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 경주의 네. 딸 한혜진 씨도 네. 경주에는 추억의 장소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경주는 제 추억입니다. 가는 곳마다. 특히 지금 이맘때 가장 가기 좋은 곳이 바로 보문단지인데요. 네. 네. 보문단지가 보면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저의 감수성을 제가 가질 수 있었고요. 또 보문단지 아름다움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의 가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하면 보문단지, 그다음에 첨성대, 불국사 이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특별한데 오늘 안 가본 데를 소개해주겠다 그러니까 박재현 씨가. 네, 사람들이 보통 다 뻔한 여행지만 다니시더라고요 경주 오면. 네. 그래서 경주 토박이인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고 자란 경주에. 새로운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는지 직접 가이드로 나왔다면서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 혼자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제가 새로운 여행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분? 궁금한데요? 힌트도 없나요? 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특별한 누군가 함께한 경주의 새로운 곳을 소개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저는요 지금 가을로 물든 경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저와 16년간 서프라이즈한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을 위해 가이드로 나설 예정인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배우 김하영 씨. 재연 프로그램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영 씨는 경주 많이 와보셨어요? 아, 그럼요. 예전에 경주 여행 진짜 많이 다녀봤죠. 그럼 경주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겠네요. 당연하죠. 저 모르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불국사도 있고 삿구람도 있고 삿구람도 있고 천성대도 있고 천성대도 있고 좋다. 강남빵도 있고 강남빵도 있죠. 또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네. 자, 이렇게 경주하면은 문화유적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주가 힐링 여행지로 제격인 곳이거든요. 제가 오늘 하영 씨를 위해
경주의 새로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출발! 오! 내가 찾던 그곳, 경주로의 힐링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힐링의 도시 경주. 과연 오늘 경주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힐링 여행의 첫 코스는 바로 이곳, 황리단길. 경주 하면 하영 씨는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경주 하면 아무래도 학창시절의 수학여행? 수학여행? 제가 그때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드릴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때로 되돌아가요? 따라오시죠. 네? 어? 경주 하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학창시절의 추억.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이 마냥 그립기만 한데요. 이곳에서는 잠깐이나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그때 그 시절, 어렴풋하던 옛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선도부인데요, 선도부. 선도부. 네, 선도부한테는 막 말 걸고 그런 거 아닌데.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됐어요? 네. 좀 오랜만에 이런 옛날 분위기 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새롭고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재밌어요. 추억 여행에 함께 동행한 두 사람. 하영 씨, 남학생들 마음 꽤나 흔들었겠네요. 어디 우리 빵집 가가지고 데이트해야 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기분 아니에요? 빵집은 우유. 속으로 빵? 오! 때리지 말고 얘기해요. 많은 한옥들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황리단길. 그 분위기에 골목골목 발길이 자연스레 이끌리는데요. 계속해서 거닐고 싶어지는 이 거리. 오빠야, 이래 나오니 악수를 좋다. 오빠야, 나 잡아봐라. 가시나니 잡히면 가만 안 둔대. 한옥의 전통미를 가득 품은 황리단길.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재현 씨 덕분에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제가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응? 우리 그럼 진짜 운세 한번 봐볼까요? 운세요? 어디서요? 아, 또 요 앞에 진짜 용한 곳이 있거든요. 가보시죠. 복채는 단돈 1,000원. 재미삼아 운세를 점쳐볼 수 있는 명당을 찾았습니다. 79년 양띠입니다. 아, 79년? 79년 양띠 김하영 씨예요. 운세는! 자! 볼까요? 어, 나 긴장된다. 이게 뭐라고. 자, 어떤 운세가 나올까? 제가 뜯어드리겠습니다. 아우. 오, 뭐가 이렇게 막 커? 음력 9월에는 늙은 용이 하늘로 올랐으니 드디어 뜻을 이루었으며 마냥 공명하면. 근데 이게 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늙은 용, 일단 늙은 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온 거 보니까 짜증나. 어? 오빠. 아니, 이 집 용한 거 맞죠?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녀. 아니, 저는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토종 비결이고 뭐고. 불쌍해가지고. 와, 진짜 이 오빠. 오빠, 너무, 너무 떨리네. 궁금해요? 아, 궁금하죠. 빨리, 빨리 열어줘. 헤이야! 자, 내 사랑의 만족 찾기. 처음에는 이제. 9월. 옛 추억을 떠올리는 시기래. 봐봐. 없고 그냥 옛 추억만 떠올린 거야. 10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는 시기래. 그리고 12월은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좋은 인연에 제 3자가 대입한대. 가실까요? 최고로 가고 싶죠. 너무 잘 맞아. 와! 와! 축하드립니다, 김하영 씨. 소소한 재미를 느꼈다면 이번엔 기분 전환의 제격인 이곳으로 떠날 차례. 와, 공기도 너무 좋고
벌써부터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도시에서 이런 공기 마시기 힘들잖아요. 여기 있는 공기 한번 다 마실 만큼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봐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산뜻한 공기에 발걸음도 가벼워지는데요. 아, 저기 한번 보세요. 와. 여기가 바로 석회암 절벽을 깎아서 만든 국내 최초의 석굴사원인 골굴사입니다. 신라시대 창건되어 약 1500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유일의 석굴사원 골굴사. 그 진면모는 정상에 올라야 알 수 있다는데요. 자연의 정기를 받으며 굽이굽이 난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꼭꼭 숨겨져 있던 비경을 선물받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여기 공기가 좋은 이유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내 몸속 안에 미세먼지를 다 뽑아내는 중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세그라면. 어? 저거 봐봐요, 저거. 저거 뭐예요? 왜요? 왜? 골굴사의 정막을 깨는 심상찮은 움직임. 평온한 자연경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날렵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에 비장한 기운까지 맴돕니다. 그 기운에 빠져들어 잠시 감상해보기로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넋을 잃은 두 사람. 스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제 선무도 수련하는 겁니다. 아, 선무도요? 네. 아, 선무도가 어떤 거예요? 선무도는 이제 우리 전통 그 승가 무예로서 신라 화랑들이 심신 수련을 하고 호연직을 익혔던 그런 화랑이 무예. 선무도는 요가와 명상을 하나로 합친 불교 무예로 심신을 단련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요. 예로부터 선무도로 유명한 골굴사는 한국의 소림사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저 보고만 있기엔 욕심나는 기회, 천천히 따라해보는데요. 제법 그럴싸합니다. 어떻게 선무도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제 몸에 그 늘어졌던 모든 근육들을 잡아주는, 다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골굴사는 365일 상시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선무도 수련을 통해서 방금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힐링하고 가는 그런 템플스테이 가장 유명한 그런 사찰입니다. 바로 골굴사입니다. 예. I've been here for, it's my fourth time. Every time I come to Korea, I stay to the temple. One night, 1 week, 2 weeks, 1 month. And now I'm staying for 1 year. And after the time is passing, I feel more, like, more calm. And I'm taking all, like, with more slowly. But I'm so happy to be here and to be able to learn.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힐링 코스는 경주의 숨은 명소 감포항. 천혜의 자연과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데요. 와, 아, 여기 진짜 경주 맞아요? 와, 경주에서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다니. 와, 진짜 바다 냄새하며, 와, 너무 시원한데요? 아, 진짜 여기가 경주 맞죠? 경주 하면 보통 문화의 적의 도시로만 인식들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경주는 청정 해양 도시거든요. 이곳 감포항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경주에서는 가장 유속 있고 큰 항구고 또 동해남부의 중심 포항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우리가 산속에서 느꼈던 그 공기랑은 또 다르게 이게 확 트이는 그런 기분이에요. 피톤치드와 함께 했다면 이제 바다향. 자, 경주까지 왔는데 이제 특산물도 한번 먹어봐야죠. 당연히 먹어봐야죠. 경주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회가 있거든요. 먹어보러 가시죠. 자.
여행의 묘미는 역시 음식이죠. 경주에서 꼭 맛봐야 할 이것. 바로 참가자미입니다. 참가자미는 지금 이맘때가 제철로 맛이 가장 좋다는데요. 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회부터 노릇노릇 구워내 고소함이 배가 되는 부위, 그리고 깔끔한 매운맛이 일품인 탕까지. 자, 드디어 우리 눈앞에 참가자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오. 맛있겠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잘 차려진 참가자미 한 상. 그럼 이 경주를 대표하는 이 참가자미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미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회부터 한 점.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뼈도 씹히는데 억세지 않으면서 되게 고소해요. 너무 맛있네요. 참가자미를 제대로 먹으려면요, 김을 탁 피고 그 위에 요 백김치를 딱 올리셔야 돼요. 백김치요? 네, 배를 듬뿍 찍어서 딱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한 입에. 아, 그렇게 먹는 거라고요? 그럼 저도 간장에 찍어서. 어때요? 백김치 맛이랑 김 맛이랑 이 참가자미 맛이랑 오묘한 조화를 이루지 않나요? 너무 맛있네요. 뭐하고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아, 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으면 할 말이 안 나와.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참가자미 구이. 구이요? 벌써 이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고소한 냄새. 한번 그럼 또 먹어볼까요? 그냥 최고의 구이예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가끔 생선 구이 먹을 때 가시 때문에. 근데 참가자미 구이는 가시 크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부분만 빼고 이렇게 살이 싹 올라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자, 다음은 우리가 회랑 구이를 먹어봤으니까 또 여기 뽀글뽀글 끓고 있는 이 향. 아, 참가자미 매운탕. 와. 진짜 요즘 날씨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국물이 얼큰한 국물이 막 땡기는데. 더 이상의 설명은 사치. 곧장 맛부터 봐야겠죠. 한술 가득 떠서 후루룩. 저는 약간 매운탕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달짝지근하면서 진하면서 단맛이 나요. 시원해요. 속까지 힐링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참가자미 매운탕은 진짜 속을 힐링시키는. 아, 이런 맛 아니에요? 진짜? 맞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아, 이 정도 되니까 경주의 시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왜 시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미식의 즐거움까지 나누며 경주의 맛과 멋을 제대로 누린 오늘 하루. 이게 바로 힐링이겠죠? 네, 아, 하영 씨, 지금까지 해본 경주 여행 어떠셨어요? 와, 제가 오늘 이렇게 경주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제대로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주의 다양한 모습을 제 주위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또 놀러오라고 말해주고도 싶고 저도 그 조만간 한번 다시 와야겠어요. 네, 사람마다 힐링 포인트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자연 속에서 쉬는 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힐링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경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올가을 많은 분들이 힐링 여행하시러 경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경주, 어디까지 가봤니?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경주의 볼거리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뒤에 봤던 그 매운탕이 왜 이렇게 땡기는지. 아니,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어요. 경주가 바다를 품고 있었다는 거. 네. 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경주는 동해안을 띄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참가자미를 먹기 위해서 간포항을 가긴 했는데 뭐 한국 말고도 가을 바다를 즐기기 좋은 그런 운치 있는 해수욕장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주상 전리하고요.
그 벽화마을로 유명한 그 읍천항의 파도 소리길은 동해안의 환상적인 걷기 코스입니다. 예. 경주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경주에 정말 이렇게 멋진 바다 명소가 많은데요. 주시장님, 예.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우실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는 45km 약 100리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끼고 있고 5개의 해수욕장과 12개의 항구를 지닌 해양관광도시입니다. 또 세계 유일의 해중왕릉이죠. 문무대왕릉이 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경주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동해안의 해안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과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바다 말고 이 가을에 가기 좋은 경주 여행지가 있을까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단지인데요. 지금 본문단지는 분홍빛의 옥셉 인 그 핑크 물러가 그림처럼 호숫가의 풍경이 되어 있어요.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 좋을 때 네. 경주 놀이공원 가는 거 추천해요. 네네, 굉장히 또 유명하죠. 네, 이곳에는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는 걸로 유명해요. 놀이기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가을에 꼭 한번 도전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예. 어머. 야, 저거 대박. 뭐 스릴이. 아, 예. 저거 한번 타봐야죠, 저런. 저희도 한번 소개한 적 있어요, 저거. 아, 맞아요, 저희가 네 행복한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야, 저거 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섭대요. 아마 이재용 씨는 저거 타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아, 제가 기절할 것 같습니까? 한번 타고 갈까요? 시장님은 어떤 곳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가족 연인들과 편하게 둘러보시면서 네.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촌 한옥마을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교촌 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이었던 국학이 존재했던 곳이고요. 요습공주와 원효대사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얽힌 아름다운 월정교도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이곳은 1400년 전통을 지닌 그런 아주 그 오래된 마을인데 특히 최부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최부자 때의 고택이 있는 아주 네. 유서 깊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경주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각이 8시 28분이네요. 자, 이제 볼거리 많이 봤고요. 먹을거리 쪽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주의 먹을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 뭐 사실 경주는 뭐 교동쌈밥, 뭐 이런 흔한 음식을 저한테 많이 생각이 나는데 네. 혹시 시장님, 경주에 오면은 네. 이걸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음식 있을까요, 혹시? 한우입니다. 경주 한우가 매우 그 유명한데요. 네. 사실 우리 경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한우 생산지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해삽 인증을 받았고 최근 8년간 연속으로 소비자가 뽑는 제1위 브랜드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가성비도 좋아요. 네. 서울에서 1인분 잡수시려면 적어도 4만 원, 5만 원. 예, 네, 비싸요.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경주에는 싼 데는 만 원. 약간 비싼 데도 15,000원이면 아주 맛있는 한우 쇠고기를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 한우는 제가 직접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경주 네. 한우 맛은 예. 최고. 아. 최고. 최고요. 네. 그래요? 야,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먹고 싶은데 맛보고 네? 싶어요. 그래서 오늘 네. 이곳에 아주 특별한 분이 와 있습니다. 경주에서 19년 동안 한우 전문점을 운영한 한우 요리사 허동욱 씨예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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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맛집 허동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경주에 때 한혜진 씨, 네. 네. 경주 한우 중에 꼭 먹어봐야 될 게 또 있다면서요?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먹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분이 없습니다. 경주만의 음식인데요. 바로 한우 물회입니다. 한우 물회? 한우 물회요? 네, 한우 물회입니다. 한우 가지고 물회? 네, 그렇죠. 한국에 왔을 때 징계했던 음식 중에 하나는 물회였거든요. 네. 한우로 물회를. 물회를 합니다. 경주 한우는 네. 육회 맛이 특별히 더 맛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물회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물회를 어떻게 해요? 저는 원래 경주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물회를 먹고 자랐거든요. 네. 네. 다른 지역 가도 다른 지역 사람들도 다 물회, 한우 물회를 네.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서울에 생활하니까 잘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한우 물회. 몰라요, 몰라요. 한우 저도 물회도 처음 들었어요. 정말 별미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네. 건가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참외가 한우 가지고 물회를 만든다. 물회는 우리가 해산물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했지. 그렇죠. 한우를 가지고 물회를 만드는 거는. 자 이제 동치미 육수가 있습니다. 동치미 네. 육수가 지금 들어가는데. 동치미 육수가 들어가고요. 네. 거기에다가 고추장을 넣으신 건가요? 예, 고추장. 아, 고추장을. 고추장을 넣으시는데. 아, 동치미, 고추장. 네. 보니까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오이도 있고 당근. 당근. 배까지 있는 거네요. 이거 다 하나씩 하나씩 네. 넣어서. 일반적으로 해산물 물회에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이게 거기다가 아, 이제 들어가죠. 아, 또 비주얼을 또 신경 쓰시는 그런 편이십니다. 김 들어가네요. 김도 들어가고 김까지 넣고. 어 맛이 아,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 이게 뭔가요? 이게 물인가? 사이다. 어, 사이다요? 사이다요? 아니 왜 사이다가 왜 들어가죠 거기? 사이다 왜 들어가요? 좀 뭐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시원하게 시원하고. 오 그것도 가능했었네요. 사실 사이다가 청량감이 있거든요. 네. 네. 달달한 맛이 있는데 이 달달함 때문에 아마 더 육회가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아. 달콤 시원 톡 쏘는 예. 맛. 그게 경상도의 또 특징이기도 아. 해요. 아. 어 맛이 굉장히 특이할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예. 깨를 넣으시고요. 네, 예. 깨를 넣어주시고 완성된 다, 건가요? 예, 다, 다 네, 완성됐습니다. 아, 아까 고기 들어간 거였어요? 예. 네. 고기 어느 부위예요? 고기 우둔이라고. 아 우둔살. 예. 아. 아. 경주가 육회가 맛이 아, 좋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저희한테 나눠주신 게 요거죠? 예예. 예. 저희가 지금. 문회를 받아봤거든요. 어, 저 굉장히 궁금해서 우린 육회를 많이 먹어봤는데 네, 먹어볼게요. 아, 저는 육회 정말 좋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어, 아, 근데 이게 물회로 된다. 고기 진공충석이라고? 이게 과연 사이다 들어가니까 과연 이 맛이 많이 바뀔지 아. 어떨지 궁금하네요. 야, 괜찮네. 괜찮아요? 오. 너무 맛있는데요? 오. 근데 아마 이걸 드신 분들은 네. 경주 이 육회하고 물회를 드시게 막 일부러 내려오신 분들 되게 아니, 많아요. 아니, 저는 해산물 물회는 생각을 했는데 네. 육회 물회는 생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경주만 드시긴 했는데. 제대로인데? 네, 괜찮죠? 맛있죠? 네. 그 식감도 한번, 되게 좋지 않아요? 네. 한번 경주에 오면 드셔볼 만하겠어요. 네. 이야, 오늘. 육회맛 제대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뉴도 가져오셨어요? 다른 메뉴 있죠? 갈비살 한우 하면은 네. 구이입니다. 아, 아 고기죠? 구이 너무 좋죠. 네. 경주는 양념 갈비살이 유명합니다. 아, 아. 양념은 사랑이죠, 양념은.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경주 내려올 때마다 양념 갈비 네. 한우 양념 갈비 먹고 가는데 네. 정말 또 경주하면 우리 갈비가 또 양념 갈비가 아. 최고입니다. 아. 양념 갈비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네. 이제 안 채우셨네요. 그러면 좀 시간 걸릴 텐데요. 고기를. 경주는 갈비살 위에 뿌려야 드립니다. 아,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하루나 이틀 전에 뭐 양념에 재워 놓잖아요. 네네. 근데 경주는 양념에 버무려서 바로 구워요. 바로. 아, 네. 양념에 재워 놓으면 왜 양념맛밖에 안 맞아, 나잖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바로 구워 먹으면 이 한우의 고기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게 이게 고기에 자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양념 맛으로 먹지 마라. 이거는 고기 맛으로 먹어라. 양념은 살짝. 예, 양념은 살짝. 살짝 겉에 발라만 주는 네. 거죠? 어. 소스처럼 찍어 먹는 듯한 느낌. 아, 근데 저도 이런 식으로 먹는 건 처음일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양념 된 상태로 나오는데 이것도 갈비가 생갈비도 있습니다만 네. 생갈비보다는 양념을 살짝 입힌 그런 갈비 아. 그러니까 경주의 양념갈비는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근데 양념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요. 뿌려야 되지. 아, 이런 식으로 뿌려서 네. 네. 한번 올려볼까요? 예. 네. 고기가 오늘, 얼마나 맛있으면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불 피우고 준비해 아. 주셨어요. 네. 아,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기 익히는 소리. 아, 연기가 네, 쏙 올라오고 좋습니다. 있어요. 네. 네. 냄새가 글로 가고 있습니다. 신장님 식사하셨어요? 아셨잖아요. 아, 밥 못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 냄새 맡으니까. 아니 저 저거 보니까요. 네. 아까 저 시장님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네. 고택에 네. 대청마루에 탁 앉아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네. 저 고기 구워가지고. 네. 네? 야. 저희들은 아. 특별히 한옥이 많습니다. 네. 한옥 체험 관광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마당에서 네. 고기 숯불 피워놓고 네. 한 점 구워 드시면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 고기 다 구워갑니다. 네. 아. 진짜 빨리 먹고 싶네요, 이거는. 아, 너무. 아.
저거는 저, 그야말로 고기 맛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지혜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발랐잖아요, 양념은. 네. 근데 양념 맛도 나요. 그래요? 경주 한우로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구이가 있고. 구이가 있고. 한우 떡갈비도 있죠. 아, 떡갈비. 네. 아~ 육즙이 듬뿍 이렇게 예, 배어나가면서 예. 네.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일품입니다. 예. 특히 그 달콤한 양념 맛. 한번 잡숴보신 분들은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경주 와서 그 떡갈비는 먹어봤는데 유명해요. 경주에 있는 한우하고 돼지고기하고 섞은 게 있고 네. 한우만 파는 게 있고 예, 돼지고기만 파는 예. 게 있고 와, 많이 드셔보신 것 같아요. 가격이 달라요. 가격에 따라 달라요. 예. 아, 그래요? 저희 정도 더 많이 하는데 눈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완성이 됐나요? 예. 어, 글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이게 그 유명한 한우 양념갈비. 네. 어. 이건 뭐 많이 익힐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죠. 네. 양념을 잰 게 아니라 겉에 표면에 살짝 바르기만 했거든요. 아. 야, 이거 진짜 맛이 굉장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아. 진짜요? 아, 저도 좀 행복해질. 경주에 너무 잘 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맛이 괜찮으신가요? 아, 저 경주 이사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살살 녹죠? 네. 너무 맛있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우까지. 육회, 물회부터. 네. 한우까지 오늘 맛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예. 경주의 맛과 멋 제대로 보여주셔서. 예. 그리고 오늘 의상 너무 잘 어울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경주에서 지금 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각 예. 8시 37분입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예. 잘 오셨어요. 경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네, 경주 네. 타워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정말 멋진 건물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경주에서 생방송으로 행복한 아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바로 뒤에 모습이죠? 예. 저희가 있으면서 뒷모습 계속 보고 계셨을 거예요. 네, 경주 명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있는 이곳이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문화 엑스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겠어서 자세한 얘기를 위해서 경북도지사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아, 굉장히 야. 멋진 의상을 입으셨네요. 아, 예, 신라 그 가의 안압지 지금 동문과 월지 그 문양 기왕 문양을 했는데 네. 신라 복장입니다 이게. 네. 예. 세계 예. 세계 문화 엑스포, 엑스포. 경주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예. 예. 네. 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이곳이 바로 경주 문화 엑스포 공원입니다. 네. 공원인데 이 터가 한 10만 평 되고 여기가 98년도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 벌써 2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네. 뒤에 있는 이 탑이라든지 네. 타워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츰차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보고 싶을 겁니다. 예, 예. 저는 워낙 유명해서요. 크리스티안과 네. 먼저 좀 다녀왔어요. 네, 맞아요. 정말 볼거리가 많았거든요. 잠시 예.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세계문화엑스포가 다양한 시도를 또 하고 있다면서요? 예, 예. 예. 과거에는 이제 이벤트성, 일회성으로 해서 네. 한 45일, 60일 각 부에서 와서 공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4시, 4철 또 봄, 여름, 가을 축제를 별도로 하면서 언제든지 와서 공연도 관람하고 지금 시설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네. 뭐 쉽게 하면 이 뒤에 보이는 타워 있죠? 네. 82m. 예. 왜 82m냐 하면은 황룡사 구천 탑이 82m였습니다. 네. 그 탑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아. 그런데 네. 황룡사 구천 탑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니까 그때
나무로 만들었는데 예. 네. 그 기술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엄극암으로 저렇게 해놨어요. 엄극암으로. 예. 네. 지금 이전에 했던 보이시죠? 행사들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아 이전에 행사들은 그렇게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 번 네. 하고 그러면 두 달 정도 하고 나면은 행사가 없었습니다. 아, 예, 예. 지금은 늘 볼 수 있는 것을 네. 만들었기 때문에 또 네. 다른 거는 4차 산업혁명 네. 기술 ICT 기술로 가지고 경주의 문화 역사 네. 문화를 입혔습니다. 네. 그래서 몸소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돌아보셨다는데 다 보시면은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오면은 너무나 빛이 아름답고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지금 젊은이들 네. 보면은 네. 그 막 뒹굴고 이래서 나가지도 않고 네. 요새 인증샷 네. 이런 걸 찍고 아, 그래서 제가 저도 돌아보고는 야 이런 곳이 있느냐 새로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고기사님 저희 저 크리스티안하고 우리 장애인 MC하고 예. 일주일 전에 여기로 왔다 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아까 뭐 소개해주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볼거리도 많았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여행 떠나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그 현장의 생생함 전해드리기 위해서 경주에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경주. 아, 너무 좋죠. 오늘이 바로 제10회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리는 첫날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그런지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 너무 진짜 경주에서 지금 가장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 바로 2019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현장인데요.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그 화려한 막이 열렸습니다. 45일간의 진라 여행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이라는 주제로 신라 문화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변신을 꾀했다는 이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로 45일간 경주를 들썩이게 할 예정이라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볼 것도 많고 너무 네. 넓은데 뭘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알쓸 경법 혹시 아세요? 어? 처음 들어봤어요. 알면 쓸데 있는 경주 엑스포 즐기는 법. 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완벽하게 엑스포 즐기는 법 알려드릴게요. 믿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행복한 여행 출발해볼까요? 먼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번 엑스포는 입장부터 남다른데요.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안내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크리스티안, 여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제대로 즐기려면 3채를 찾아야 해요. 3채? 네. 그게 뭐지? 바로 세 가지 채인데요. 최고, 최장, 최초를 자랑하는 세 가지 장소를 가보시면 됩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즐기려는 자, 3채를 찾아라. 엑스포의 숨은 최고, 최장, 최초의 장소를 찾으면 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경기를 위해서 운영되는 우선만 차를 타시면 거리로 안내하겠습니다. 엑스포 이곳저곳 편안한 관람을 돕는 전기차인 이 천마차를 타기만 하면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긴가? 너무 최고같이 생겼어.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경주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경주 타워. 황룡사 9층 목탑을 본딴 이 타워는 경주 최고의 높이를 자랑한답니다. 이게 경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더더욱 놀라울 최고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직 놀라긴 이르다. 진정한 매력은 이 속에 숨어 있다는데. 웅장한 외관만큼이나 눈을 뗄 수 없게 한다는 타워 속 최고의 광경은 과연 무엇일지? 어? 갑자기 안대를 꺼내든 예인 씨. 어, 이러니 왠지 더 기대되는데요. 괜찮아? 네. 뭐 앞에 계단 없지? 아니 없어요. 오케이. 저만 믿고 가시면 돼요. 네.
어? 어머, 잠깐만. 아, 잠깐만, 못 가겠어. 장난이야, 아, 장난. 아, 저만 믿고 가면 돼요. 아, 네. 괜찮아요. 앞에 그냥 쭉 걸어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쯤에서 안대를 벗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과연 크리스티안이 목격하기를 경주 최고의 광경은 무엇일지? 와, 대박! 너무 예쁘죠, 풍경? 오, 와, 너무 멋있다! 오, 정말! 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그건 바로 82m 경주 최고의 높이가 선사하는 탁 트인 풍경인데요. 유적지 보존을 위해 높은 건물을 쉬 지을 수 없는 경주에선 흔치 않은 광경이랍니다. 이렇듯 눈을 뗄 수 없는 풍경들로 가득한 경주타워. 아주 특별한 전시관람도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을 전시물에 비추기만 하면 이렇게 증강현실이 등장하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답니다. 어, 너무 신기한데 이거? 개인 관람객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랑 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라고 전시만 있을 거란 편견은 그만! 자연 속 오감 체험도 가능한데요. 아, 근데 숲이라 그런지 공기가 너무 좋고. 어, 제대로는 산책이다. 저거 뭐지? 여기가 뭐냐면요. 국내 최장 길이의 맨발 전용 둘레길이라는 거거든요. 오직 맨발로만 거닐 수 있는 2km의 힐링 코스. 볼게요. 오케이. 어, 아, 여기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네. 어, 괜찮네. 아, 근데. 오, 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죠? 오, 너무 아. 시원한데. 오. 아, 여기 아파. 아파요? 여기, 아, 진짜. 아! 여기 너무 아픈데? 아. 어, 어, 어. 너무 아픈데? 차갑고 아프고, 어. 오! 오! 이거 맨발로 해보니까. 어때요? 어땠어요? 이 사실 처음 봤을 때 이게 왜 네. 있나 싶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네. 이렇게 숲 속에서 오. 건강해지는 느낌이 오. 확 드네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8개 코스가 있는데 오. 그 8개의 코스를 경주의 색깔별로 테마를 만들어서 오. 다양하게 꾸몄다고 하거든요. 경주 팔색으로 꾸며진 맨발 전용 둘레길. 우리 함께 거닐러 볼까요? 경주가 품은 푸른 동해의 빛깔부터 신라 왕실을 상징하는 금빛까지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한 이곳에선 근심 걱정 모두 벗어던지고 자연과 함께 쉬어갈 수 있답니다. 단 1초도 지루할 틈이 없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이번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짜릿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지 기대됩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등장을 합니다. 출동! 바로 이 VR기기로 즐기는 가상현실 체험.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에 실제로 들어갔다 온 듯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네요. 짠! 아, 오. 아, 원래 석굴암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VR을 통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강추천합니다. 이렇듯 가상현실 체험 말고도 경주의 다양한 세계문화유산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첨성대, 금관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을 빛의 기술로 되살려 영원히 변치 않는 신라를 표현했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뛰어가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뛰지? 오. 아,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어디에 이렇게 뛰어가시는 아, 거예요? 5분기에 공연이 시작한다 해가지고. 아, 네, 네, 네. 아, 잠깐만. 무슨 공연이요? 세계 최초로 공연이 시작된대요. 아, 세계 최초? 어? 아, 네. 어, 뭐야? 우리도 가야. 우리도 가야죠. 어, 가볼까요? 빨리. 세계 최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칠 수 없죠. 세계 최초의 공연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압도적인 비주얼을 뽐내는 이 로봇 팔. 첨단 기술로 탄생한 로봇 팔과 인간이 함께 펼치는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배우가 로봇팔에 매달려 상하, 좌우, 앞뒤 360도로 회전하며 펼치는 곡에 여기저기 탄성이 터져나오고 공연의 하이라이트, 외주를 타고 관객수까지 오가는 퍼포먼스는 절로 박수갈채를 부른답니다. 오! 아, 진짜. 진짜, 와.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오. 정말 그 세계 최초. 어. 예, 인만큼 너무 대단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럼, 대단했죠. 그러면 우리가 3최를 다 찾은 거네요, 그러면? 찾았습니다. 찾았어. 찾았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끝이 아니에요? 세 가지 최를 찾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요. 무려 1300년 전 설화벌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에이, 타임머신 무슨 소리예요? 아이, 안 믿네, 이 사람. 에이, 요즘 타임머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진짜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는 게? 어디 있는 게? 있어요. 저 가다 보면 나와. 진짜 있어, 있어. 어둠이 내려앉고 밤이 되어야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숨은 비경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고도 신라를 아름다운 빛으로 재현한 산책로인데요. 그저 거닐기만 해도 좋은 가을밤. 와, 저쪽 봐. 대박이야. 와, 저기로. 너무 이쁜데? 어두운 밤과 빛이 이뤄낸 신세계를 마주합니다. 아, 진짜 풍경이 너무 운치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경주 밤은 낮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낮과는 180도 다른 밤 풍경에 정말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1300년 전 설화벌로 떠나온 듯한 기분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그 안에 들어온 주인공이 좀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맞아 맞아 그쵸? 진짜 좋네요. 와. 어? 저거 뭐야? 와. 걷는 걸음걸음마다 멈춰서게 만드는 환상적인 풍경에 긴 여정의 피로마저 스르르 사라지는 듯한데요.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또 하나 얻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하루 동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정말 찬찬히 다 둘러봤거든요. 네네네. 어떻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 멕시코에 있는 고향 친구들 데려와서 다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여행지인 것 같아요. 이 멋있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요, 다가올 11월 24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현장에서 크리스티안 장예은이었습니다. 안녕. 아, 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셨는데 저날은 날씨가 좋았네요. 네. 경주 지금 빗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네. 아니 저 문화 엑스포에 관람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네. 아까 전기차도 그랬고 전기차도 있고 예. 그 우리 여기 오니까 좀 불편한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 해서 차뿐만 아니고 뭐 타고 다니는 것들 많이 준비를 했는데 특히 안내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또 종합민원센터가 들어가면은 바로 무인으로 발매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서 편리함을 도모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장인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100%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비법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손님을 또 불렀거든요. 네, 네. 깜짝 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깜짝 손님이 누구예요? 네, 깜짝 손님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죠? 귀엽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친구들 누구죠? 앞에 있는 친구는 네. 화랑입니다, 화랑. 네. 화랑인데
이 개장할 때 9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범띠고. 예.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이래서 예. 2000년도에 예. 밀레니엄 세대의 원화, 두 살 적은 원화가 용띠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둘이가 안내를 맡고 이 두 사람과 같이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근데 안내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말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못하죠. 말을 안 되는데요. 뭘로 할 거야?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준비했어요. 아, 네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발 들리시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판넬이요, 판넬. 네, 판넬을. 네. 아, 주물 보자니까. 장난 쪽이야. 판넬로 이어가자면, 네. 자, 첫 번째 비법은 천년 신라와 만난 21세기 문화 기술.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신라 천년 문화를, 역사 문화를 ICT, 홀로그램, 또 아까 3D, 이런 또 로봇팔, 로봇 이런 것들로 4차 산업혁명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역사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재현을 했다. 그렇게 이번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 첫 번째는 경주타워 선덕물인데요. 바로 네. 뒤에 보이는 경주타워 꼭대기에 1300년 전 설화벌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네. AR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네. 타임머신을 타고 신라 왕경을 둘러보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네. 같이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겠고, 그죠? 네. 네, 맞아요. 두 번째는요,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입니다. 거기서 경주의 문화 유산 모티브로 만든 한 영상의 아트 전시예요. 네, 예, 저게 침성대 모양이네요. 네. 예.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예.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움직이는 모양 그대로 네. 밑에 바닥이 함께 움직여요. 네. 뭐 센서가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 정말 재밌죠. 진짜 멋있어요. 네. 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사진 찍기도 네. 정말 좋고요. 네. 사진은 진짜 멋있는 거 많이 찍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정말 자, 영화 그러면, 속의 한 장면처럼. 예. 세계 문화 엑스포 즐기는 두 번째를 원화 씨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짜잔. 네, 두 번째는 역동적인 체험 축제. 예예. 예. 저건 또 뭔가요? 예. 역동적인 체험 축제, 낮에 오면 맨발로 걸을 수 있거든요. 네. 가장 맨발 체험이 가장 좋은데, 밤에는 그래서 테마파크, 아까 홀로그램과 같이 하는 네, 네. 네. 신라 천년을 뒤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체험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좋은 것은 여기에 올라가면은 네. 82층 제일 꼭대기에서는 네. 네네. 그 당시 신라 광경을 3D로 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층 내려오면은 그거 이제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네. 공연 페스티벌도 있다면서요? 아 공연 페스티벌 네. 그건 아까 로봇팔 그 보셨죠? 아, 로봇팔. 예, 로봇팔로 네. 하는 플라잉 공연 페스티벌 네. 그것도 계속 11월 3일까지 여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화면도 나오고 있죠. 예. 뭐 페스티벌도 펼쳐지고요. 공연도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그 분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네. 와서 공연을 합니다. 도주사님 기왕이 나와주셨으니까 더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역사 문화를 현대 기술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재현을 할 수 있고 네.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진도 찍을 네. 수 있고 또 맨발로 걷고 밤 되면 홀로그램과 신라 천년을 체험할 수 있는 몸소 관광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테마파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이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11월 24일까지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가을 여행지로 많은 분들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한 특별 공연이 또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9분이네요. 예. 숱이 줄었네. 설마 탈모? 탈모 관리는 타이밍이다. 형들은 참 풍성하네. 판시들 몰라. 덜 빠져. 굵어져. 천연성분 약용효모가 모발을 풍성하게. 5년 연속 판매 1위. 탈모엔 판시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당신은 첫사랑의 보디가드, 아빠의 핫팩, 아이들의 놀이터, 친구의 꽃길, 그리고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 당신의 보험이 더 좋은 세상의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우리는 서로의 보험입니다. 함께 가는 인생금융 삼성생명. 다가올 20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동아일보 2019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경주의 명소들 둘러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공연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는 공연팀입니다. 가람 예술단에게 경주의 대표곡 신라의 달밤을 청하면서 그거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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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도 키 크고 싶다. 키? 때 되면 다 커. 키, 클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건가요? 클 수 있을 때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침대를 바꾸고 매일매일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좋다. 에이스 침대. 어머,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누구? 잘 나가는 치킨 브랜드 할인대. 인기 치킨 브랜드 압도적 할인. 오직 요기요에서. 즐거움은 여기부터. 요기요. 삼성.
퀄리티 AK. 또렷하 촉촉한 가득 온 마음이 쌓여 또렷하다 좋다 과체 수분 풍덩하져 있는 매일매일 수분 힐링하세요. 10가지 과체의 착한 수분 또렷하. 다들 좋다던데. 팩트입니까? 내 몸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수치 개선 및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우루사. 이래서 1등. 주말 아침이 바빠졌다. 친구의 친구와 친구가 되었다. 립슈퍼 트래버스. 가격까지 완벽한 이 호텔 어떻게 찾은 거지? 정답은 트리바거. 같은 호텔이라도 사이트마다 가격은 천차만별. 트리바고에서 주요 예약 사이트를 비교, 착한 가격을 쉽게 찾을 수 있지. 호텔 트리바고. 오염이 쌓이기 전에, 변형이 쌓이기 전에 당신의 침대, 새 침대처럼 초기화되나요? 새 침대처럼 쾌적하게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내일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신한일 광고 시간을 빌려드립니다. 기발한 광고. 그들의 혁신 기술뿐만 아니라 숨은 잠재력과 가능성까지 널리 널리. 신한이 제일 잘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일이니까. 기회를 발견하는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신한금융그룹. 고개,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1월 온열 매트 사은품 증정. 암에 걸리면 암 진단금, 암 진단 후 생활자금, 암으로 인한 사망금, 3단계 모두 보장해주는 암보험. 여기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도 진단금을 보장해주는 악사, 생활자금 받는 암보험 플랜. 내가 만약 암이라면 당장 치료비는 어떡하지? 또 생활비는? 만약 암 치료 중 사망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네, 여러 가지 걱정들 많으셨죠. 자, 그래서 악사는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금, 암 진단 후 생활자금, 암 치료 받는 동안의 사망 시에도 사망보험금까지 3단계로 모두 보장해 드립니다. 악사 생활자금 받는 암보험 플랜. 지금 전화로 궁금한 점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지금 빨리 전화해보세요. 암 5년 생존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만약 내가 암이라면 사망 후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악사는 암으로 사망 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암 사망보험금도 보장해드립니다. 암 진단금, 암 진단 후 생활자금, 암으로 인한 사망금까지 3단계 모두 보장해주면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도 진단금 일시 보장. 지금은 가입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제 노! 무료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지금 빨리 전화해보세요. 상담 완료 고객,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1월 온열 매트 사은품 증정. 악사 생활자금 받는 암보험 플랜. 지금 전화로 궁금한 점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지금 빨리 전화해보세요. 채널A, Next. 이어서 김진의 돌직구 쇼가 방송됩니다.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 A.